안녕하세요. 쉽고 편하게 그리는 아트쌤입니다. 이번 달에도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링크 영상을 참고하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노을이 비치는 나무가 있는 호수의 풍경을 그리려고 합니다. 아래쪽으로 해양이 노랗게 빛을 발하는 부분을 칠하고 윗부분은 하늘에 푸른빛을 칠해줍니다. 노을이 비칠 때 하늘은 어둠과 밝음이 함께하니 제일 윗부분은 짙은 파란색을 칠합니다. 파란 하늘과 노을에 흐려지는 부분은 붓에 물을 많이 묻혀 부드러운 색을 만들어줍니다. 아래쪽 강물이 있는 부분도 노을이 비치는 색을 만들어줍니다. 가까운 부분은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짙은 노을색을 표현해주고 강물 본연의 색에 노을빛이 비친 보라색도 섞어 칠해줍니다. 여기까지 칠했으면 말려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21세기답게 문명의 이기인 최신 헤어드라이기로 말리겠습니다. 신문물은 정말 좋습니다. 원래는 머리를 말리는 용도이지만 이렇게 활용도 가능합니다. 머리를 말리는 용도로 여성분들은 고데기라고 있는데 혼자 사용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So, I'm gonna wrap your hair around and then you're gonna work your way down and hair. 고데기는 이렇게나 위험한 제품입니다. 헤어드라이기도 온도를 너무 높여 종이나 머리를 말리면 타버립니다. 적당하게 그림이 말랐으면 그림의 자세한 부분들을 나타내줘야 합니다. 하늘을 그릴 때 항상 구름을 그리지요. 노을빛이 물든 구름을 멀리 있는 곳부터 그려나갑니다. 노란색으로 길게 구름의 형태를 그리고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구름의 그림자 부분을 나타내줍니다. 조금 더 가까운 구름은 흰색에 물을 섞어 찍듯이 칠해나갑니다. 아래에 색이 배어 나와도 계속 칠하면 자연스러운 구름의 색이 만들어집니다. 구름의 가장 밝은 하얀 부분은 물을 조금만 덜 섞어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호수이니 멀리 산이 둘러싸고 있겠죠. 산은 보라빛으로 노을에 물든 색으로 그립니다. 연하게 형태를 나타내고 색을 덧칠하며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다양하게 표현해줍니다. 호수에도 잔잔한 물결이 있기 때문에 물 그림자를 칠해줍니다.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아래에 칠한 바탕색에 너무 맞추려 하지 말고 넓게 칠해줍니다. 이렇게 칠하니 자연스러운 물의 반사가 나타나지요. 이제 나무를 그려주겠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가 아닌 가지만 있는 나무를 그릴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선을 길게 그려 몸통이 될 부분을 그려주겠습니다. 나무를 그릴 때는 실수했다고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른 나뭇가지로 만들면 되니까요. 나무의 잔가지들도 짧게 그어가며 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그릴 때 무작정 그리기보다는 머리로 잘 생각하거나 연필로 나무의 형태를 그려두는 것이 그림을 망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커다란 형태나 복잡한 그림을 그릴 때 구상 없이 그림을 그리면 망치게 됩니다. 정성껏 그렸는데 이런 반응이면 속상하겠지요. 이제 나무를 다 그렸으면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그림자는 바닥색에 맞춰서 보라색으로 칠해줍니다. 연한 보라색을 먼저 칠하고 조금씩 검은색을 섞어가며 덧칠해 그림자와 어두운 부분을 완성해갑니다. 그림자와 어두운 부분을 완성했으면 주황색으로 짧게 끊어 칠하며 가까운 물의 일렁임을 더해주겠습니다. 주황색도 그림자와 같은 방법으로 조금 더 짙은 색을 칠할 때는 원래 칠한 색에 검은색을 조금만 섞어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나타내줍니다. 전체적으로 색감과 디테일을 더 칠해 완성하면 노을에 빛나는 태양을 그려줍니다. 태양의 가운데는 흰색의 물기 없이 덩어리를 찍어주고 주위에 밝은 빛이 퍼지는 느낌을 칠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은 관심입니다.